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제네시스 G17 3.3 터보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 시승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보기 더 편안하네요. 이전보다 더 깔끔해졌어요. 스티치가 가려져 있었지만 우측 한번 켜봤거든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뭔가 안전사양 면에선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나름 잘 신경 썼는지 스웨이드 소재죠. 알칸타라면 빳빳한데 현대자동차에 항상 쓰는 재질. 그런데 색상 보면 블랙이라 그런 건지 알칸타라 느낌이 있어요. 시승 시간이 길지 않아요. 저는 일찍 왔는데 점심시간 때 와서 그런 건지 없었거든요.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차라리 미리 소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파가죽인데 마감이 좋아 보여요. 좀 고급적인 느낌이 나죠, 겉으로 보면. 도어 있는 것보다 소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흠이 없거든요, 거의. 여기는 좀 딱딱한데 가죽 같기도 하고 바뀐 게 없어서 실내에 대한 설명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이 계기판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 공조장치는 다이얼 또는 버튼식 이전 그대로죠. 내비게이션 확실히 수입차에 비하면 진짜 좋습니다. 길도 잘 가르쳐주고 퀄리티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비게이션만큼은 진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런 다음 플러스. 하지만 플러스를 놓게 된다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져버립니다. RPM은 대신 스포츠에 비해서 높아져요.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그냥 스포츠로 한번 밟아볼게요. 무서워서. 사각지대 경보장치 잘 들어가 있죠. 스티어링 진동까지도 옵니다.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전부터도 들어갔었거든요. 소리야 바뀐 게 없어요. 페이스리프트 되었다 해도 소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G70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오우. 3.3을 다시 느껴볼 줄이야. 엄청납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이따 돌아올 때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반자율주행 한번 써볼게요. 구간단속이 마침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평균 시속 90km 구간단속 중입니다. 스티어링이 잘 잡아주거든요.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자율주행 작동시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 나타납니다. 차간거리부터 해가지고 속도 등등. 그런데 방향지시등을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 GV80이나 G80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되었다 해도 G70에는 안 달려있어요. 자, 여기서 차선 변경도 끄고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들으려면 풀악셀 정도는 밟아줘야 엄청나게 들려요. 약간 밟아도 들리긴 들리는데 그 정도로는 흥미를 못 느끼죠. 약 6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뒤로 젖혀지긴 해요. 팍 밟으면. 어우, 스포츠는 뒤로 젖혀져야 재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스포츠 모드를 두면 BMW처럼 양쪽이 조여져요, 자동으로. 어우, 엄청난데 이거? 사운드 제너레이션을 강하게 설정해두니 이게 엄청 잘 들려요.
무서운데? 그런데 이건 배기음이 아니라 사운드 자체여서 터널에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아쉽게도. 약 500m 안, 시속 70km 구간입니다.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속도 줄이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차력이 엄청납니다. 속도 즐기기엔 진짜 최강급이에요. 무엇보다 차고가 낮거든요. 낮으면서도 가볍다라는 체감 잘 느껴지실 겁니다. 이 스티어링 디자인을 보면 이전형이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만져봤을 때 M스포츠 스티어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우디 스티어링까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포츠성에 걸맞게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속에서도 좀 안정적이다? 시트가 워낙 좋아요. 고급 브랜드답게 좋다 보니 지금 전해져오는 충격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에코모드로 미리 바꿔볼게요. 자, 스포츠를 풀면 다시 시트가 원상태로 복귀돼요. 오디오는 제네시스의 전형적인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는데요. 한때 롤스로이스가 렉시콘 오디오를 썼다고 하죠. 센터패시아는 더 선명해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G80, GV80 보실 수 있는 센터패시아 그래픽이죠. 물론 터치식이에요. 밑에서 조작하는 건 없어요. 젊은 포지션에 맞추다 보니 에코모드에선 은근 잘 나가죠. 컴포트를 둔 것 같아요. 이전에도 느꼈었거든요. 오히려 에코가 컴포트 같고 컴포트가 스포츠 같고 스포츠가 오히려 플러스 같죠. 솔직히 여기 봐도 상관없거든요. 한땐 장점으로 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점으로 느껴져요. 이 후측방 모니터가. 왜냐? 아우디 이트론의 버추어 미러 때문이죠.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오히려 단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숄더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로 나오니까. 이트론이야 여기 달려 있으니까 숄더 체크를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쁘진 않아요. 카메라 화질 정말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완전한 60프레임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한 50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컴포트야 두 말 할 것도 없죠. 3.3 터보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미리 스포츠 모드 둘게요. 코너 구간에서만 스포츠로 돌아보고 코너 해제할 땐 한번 스포츠 플러스로 더 보겠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침착하게 잘 밟아볼 거예요. 우선은 코너링 어떤가. 코너링에서도 시트가 조여주다 보니 잘 도는데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조심해봐야죠. RPM이 좀 더 다소 높아져요. 스포츠 비해. 팍 치고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전자식 4륜 기반이라 배분도 잘 돼요. 코너링 시 후륜 기반이거든요. 야, 근데 이럴 때는 엄청 흔들리네요. 이상 못 밟겠다.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시속 90km 구간입니다.
안전주행 등등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 아예 여기서 그냥 시승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느껴보는 3.3 터보, 그것도 페이스리프트. 그때는 강남에서 시승했기에 이렇게 못 느껴봤었거든요. 순간 가속력이 어마어마하고 사운드를 강하게 하면 그 스릴은 배가 돼요. 농담 아닙니다. 잠시 후 실내 평가는 소재 등등 다 설명드렸잖아요. 느낌이 어떤지만 설명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하면 앞모습이 좀 엉망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G80 패밀리룩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 젊은 얼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중후하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제네시스가 영 알 수가 없어요. 헤드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죠. 어댑티브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줄로 나뉘어져 있는 형상으로 바뀌었죠.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 다크 그릴은 아니네요. 옆모습이야 바뀐 게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스포티함을 유지하고 필러 내려오는 라인까지 보면 S라인을 보는 것 같죠. 여성미도 있고 남성미 같은 스포츠 세단이에요. 3시리즈 부럽지 않을 정도죠.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라서 휠 모양이 다소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5 스포크 느낌이 나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크도 많이 봤던 건데 일반 차에 비해선 좋은 것 같아요. 좀 크거든요. 뒷모습이 좀 너무 꽝인데요? 테일 램프 뭔가 대충 만든 모습이랄까요? 차라리 이전 게 더 나았는데 마치 헤일로 5 가디언즈에 나오는 수호자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외관은 영.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발로 하지도 않았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라고 부르죠. 키만 소지한 채 가까이 가면 부저가 한 4번 정도 울린 후에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물론 버튼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공간은 제 가방 뒀을 때거든요. 이만큼 나오면 높이는 낮아도 장보기용으로 좀 괜찮다? 넓게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열릴 땐 그냥 열리는데 발로 해서 닫을 순 없어요. 버튼을 직접 눌러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아, 그게 없다는 게 좀... 외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성을 느낄 수 없었는데, 아직 페이스리프트라 그런 건지 실내는 그대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풀체인지 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문화성, 그런 전통적인 실내를 느낄 수 있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네시스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시트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감 품질이 정말 좋아요. 만져보면은 탄탄하기도 하고 여긴 굉장히 물렁물렁하거든요. 헤드레스트는 딱딱하네요. 등받이하고 밑에만 좀 푹신푹신하고, 디자인을 보면 스포츠형이 아니라 그런지 중후해요. 어르신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 G70 계기판 보면서 아쉬운 점이 또 뭐냐면, 예전에는 파워풀했어요. 그런데 G80, GV80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 파워풀한 느낌을 잊어버렸어요. 물론 3D로 나오긴 하는데 아, 전 이거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솔직히 그랬어요. 주행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솔직히 외관이랑 계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그랬어요.